우와. 여기가 일단 클렁방루왕인데요. 클렁이라는 말이 천이에요. 천. 그래서 천가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인데. 아, 나는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네. 아, 행복해. 텐션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 우와. 여기는 진짜 관광지 아니고 저도 처음 와본 만큼 진짜 로컬 사람들 그냥 사람들끼리 사는 그냥 일반 마을이에요. 태국 여행을 저는 그래도 두세 번 서너 번 정도는 이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운하 쪽을 가본다든지 있는지도 몰랐던. 관광으로 가면은 뭐 호텔들 근처에만 다니니까. 난 태국이랑 강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덥고 그리고 번화가 이런 그치. 것만 생각하고 물이랑 가까이 있는. 근데 왜 이렇게 사는 땅도 있는데 왜 물에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기둥을 세워서 살까? 동남아 지역에는 수상국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 방콕 땅이 이렇게 저지대로 돼 있어서 비가 좀만 내려도 물이 금방 차요. 그래서 그냥 아예 차라리 물 위에 차 사는 방법으로 기둥 높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집이 많아요. 근데 막 하수, 배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느낌은 아니었던 게 그냥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비가 이렇게 막 왔었는데 그쵸. 그냥 네, 이런 주택가 쪽은 앞까지 그냥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방콕이 거의 산이 없을 정도로 평평한 땅이어서 항상 홍수와 씨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뭐가 진짜 새롭고 이국적이고 네. 뭔가 정감도 있으면서 좋다. 조금 더운 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아, 우와, 여기 이 뭐야? 수수깡 이게 뭐지? 매점인 것 같아. 이게 매기먹이에요. 이거 다 빵이고 사람이 먹는 거 아니고? 사 먹는 거 아니에요? 능러나 하 오! 우와! 우와! 조금 뿌려도 이렇게 많이 와 장난 아니에요. 봐봐요. 장난 아니라고. 진짜 많다고. 처음엔 좀 쇼킹해가지고. 저런 걸 좋아하는 줄 몰랐네. 사람들이 주니까 애들이 큰가 맞아요, 보다. 맞아요. 원래 메기가 이렇게 큰가? 태국 메기가 커요. 밥을 먹고 여기를 걸어다니까 그래. 집 앞에 있는 딸라날렙도원 야시장이에요. 요번에는 또 현지인 분들이 많이 가는 쪽을 좀 가봤죠. 근데 저런 데는 진짜 현지인 친구가 없이는 혼자서 언뜻 잘 못 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 여행을 가도 현지인들이 사는 곳을 가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런 사진 많이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썰렁한 광경. 꽃이들!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거네! 하나에 10바트! 한 꽃에 10바트! 한 3,400원? 네. 400원? 소스가 맛있죠? 근데 뭐가 돼지고기 뭐가 오돌뼈인지 제가 먹어볼게요. 저 소스가 너무 맛있어.
진짜 올렸다 없다. 맛있어요. 응? 이건 또 뭐야? 여기 여기. 저희 어릴 때는 메뚜기도 많이 튀겨 먹고 건더기도 잘 먹고 했었는데 밀왕 바삭해요. 왜 두 마리죠? 에이 하나씩 먹으면 이게 안 돼. 아 그러면 한 마리만 드세요. 네. 얘가 누구라고요? 밀웜. 아. 저. 맛있네요. 고소해요. 응, 고소하고 드라마 보면서 그냥 계속 중독성 있는 먹을만하죠. 사갈까? 오, 좀 쉽네요. 여기 가볼까요? 시장에서는 눈에 딱 보이니까 먹기가 좋아요. 맞아요. 맞네. 야시장을 먼저 가는 걸 있으니까. 수첩 들고 야시장 가서 이름 적어놓는 걸 추천. 초콜릿 있고. 유후! 저 계란 그것도 진짜 맛있어. 아침 시장이에요. 일어나서 사람들이 와서 장도 보고. 스님들이 마스크 한 거 되게 낯설다. 원래 태국 분들은 다 남자들은 그 출가를 이제 하죠. 몇 달씩 예, 한 번씩은 하다 보니까 단기 예. 출가. 스님들이 되게 많이 유독 많이 보이시네. 아, 네 맞아요. 스님들 근처에 사원도 많아가지고 보통 아침 시장 이런 스팟에 와서 스님들이 이제 탁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다 맨발들이셔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뭐 쓰레기 잘못 버리면 안 돼. 근데 저기에 손이 닿으면 안 된대요. 아, 그릇에? 그릇에? 또 스님에게 또 터치, 노 터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 가끔 이렇게 TV에서도 보고 너무 좋더라고. 네. 우리가 이렇게 심리 이렇게 탁발을 하면 맞아요. 계속 그 나눔이 돌고 도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서. 어디 계시면 되지? 그때 한일 한국 말씀해 가. 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또 드려도. 오 기도도 해주시네요. 네 좋은 말씀.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거지. 전생에 뭐 따라오는 나쁜 영혼이나 나쁜 귀신이 있으면 이걸로 드리고 좀 떠나게 해드려라. 그래서 다음에 더 잘 태어날 수 있게? 맞아요. 저 잘 태어날 수 있게 그리고 이번 생도 잘 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 편안해집니다. 9시. 벌써 뜨거워 보이는데요. 아, 오토바이. 동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오토바이들이죠. 이 활기찬 이 분위기. 그리고 사실 뭐 우리는 호텔에서 조식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현지인들이 와서 아침밥을 먹는 핫플레스여가지고. 그래, 호텔 조식은 어디 가나 똑같으니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돈 50만. 1,800원. 아, 우리나라 돈 1,800원. 또 심지어 뷔페식으로 돼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 우리로 따지면 한식 뷔페군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여기 진짜 현지인들이 많이 드시는 거 봐. 한번 여기 자주 오시는지. 마, 힘이 보이 매하. 아, 지금 가 보이 뭐 이거 맞네요. 아, 자주 오신대요. 아, 맛있기도 하고요. 맛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리카. 사리카. 안녕하세요.
แต่ว่าหนูเคยเห็นใ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มาว่า40บาทนี่ราคาขึ้นตั้งแต่เมื่อไหร่คะเดือน6ที่ผ่านมานี้ 아,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40바트였는데 아, 올랐구나. 네, 왜 올랐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 한마디 라카 큰 나카 피. 공 큰. 와투디만 팽. 역시나 역시 재료들이 물가가 올라서 재료들이 좀 비싸져서 그래도 저렴한 편 아니에요? 그럼 50바시면은 한 2,000원 돈? 오. 정도 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기도 여기도 물가가 올랐군요. 많이 올랐죠. 1,300원이었는데 예. 지금 한 1,800원 느낌? 원가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냥 외식하면은 그래도 그렇죠. 100바트 이상씩은 들 것 같은데 네, 얼마 정도 들지? 적어도 80바트에서 100바트 그냥 기본적인 식당에서 그리고 뷔페인데 50바트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맛이 있고 왜냐면 현지인들이 공원 와서 운동하고 네, 그리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여기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침밥.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이거 약간 모닝글로리인데 좀 크네요. 왜 이렇게 두꺼워? 그러게요. 아니 밥 먹마. 야. 네 맞대요. 헐. 자, 가. 뭐지? 이거 맛있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고기 같아. 돼지고기 커리 그 커리. 커리. 진짜 같아요. 다양하다 근데. 그쵸. 그러면은 여기 기사님 말고도 뭐 직장인이라든지 파랑한 멀리서 투어바 얘기 하마메하 마 적은 편인데요. 그럼 여기가 기사님들 많이 오신다고 기사 식당 뷔페 느낌도 좀 있는 건가? 잠깐 여기 차 세워가지고 네 들려서 먹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기사식당이 되게 맛있거든. 맞아요. 한국 한식비 우리나라의 기사식당처럼 아~ 그런 집이 진짜 찐 맛집인 경우가 많잖아. 우리나라도 기사식당 맛있는 거 좋고. 네. 오, 되게 사람 많다.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 거 동네에 있으면 나와서 진짜 사 먹을 것 같아. 왜냐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떠서 먹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태국인들이 더 외식하는 걸 좋아하고 외식 문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길거리 음식의 이거를 좀 없앤다? 약간 밀어버리는 느낌? 저도 들어봤던 게 약간 이 솔직히 좀 있으면 안 되는 공간이긴 해요. 여기가 인도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예 뭐 다른 공간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여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없앤다는 얘기도 들었고 참 딜레마예요. 거기 있을 때도 맛이 있지. 사람하고 오토바이가 막 뒤섞여서 다니잖아요. 그냥 예. 차도 인도 구분 없이. 일단 이거 먹고 뭐 한 그릇 더 먹던지 일단 빨리 먹고 이제 다음 장소로 얼른 가보자. 제가 또 더 많은 다양한 스팟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다. 좋다. 현지쯤 있으니까. 그래도 몇 주 지났는데 영상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아 그냥 계속 맛이 저 보면은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먹으러 다시 생각나요? 근데 사실 태국 하면은 뭐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물가가 싸고 맛있는 음식이 많고 네. 그래서 실컷 먹고 쇼핑하고 배부르게 다닐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태국도 인플레이션의 영향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40바트 했다가 이제 50바트 25%씩 오른 것처럼 다 오르고 있어요. 이제 원래 제일 안 오르는 게 어느 나라나 보면 이제 라면, 그쵸, 뭐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오르는데 태국도 보면 2008년 이후로 한 14년 동안 라면값이 안 올랐대요. 근데 그것이 한 30% 가까이 이번에 올랐어요. 예, 올려달라고 이제 그 라면 업체들이 총원을 넣은 거죠. 물가 당국이 올리지 마. 그 라면값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걸로 나오니까. 약간 빅맥 지수처럼. 그렇죠. 라면이 굉장히 중요한. 예, 라면이 되게 중요하죠. 예,